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생얼로 나왔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근데 오늘 무슨 메이크업을 해볼 거냐? 오늘은 커버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근래 그 댓글 중에 홍은채님 닮았다 이런 얘기를 이 얼굴로 그런 얘기하기 너무 민망한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종종 달리는데 얼굴 빨개진 것 봐.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닮았다고 해주시는 경우가 제가 이제 풀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그 시기에 좀 핫한 풀뱅이신 분들 닮았다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머릿속에도 비슷하고 하니까 이렇게 홍은채님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앞머리를 까고 앞머리를 까줬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좀 약간 이렇게 밝고 좀 뽀용뽀용한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려고 케이트 파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00번 제일 밝은 거예요. 펴주신 다음에 잽싸게 두드려줄게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좀 매트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짠 다음에 바로 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케이트 파운데이션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거의 정착했다 싶을 정도로 많이 쓰다가 이제 조금 다른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바꿨었는데 근데 확실히 또 다시 생각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요 매트한 요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리뉴얼돼서 케이스가 바뀐 거거든요. 이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아,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저렴한 편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가격대가 또 있는 편이고. 그런데 뭔가 고급스럽지 않은 느낌? 좀 이렇게 뭔가 이게 너무 플라스틱 재질 같아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아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밝게 발라줬고요. 이제 여기다가 잡티 같은 거 조금만 가리게 컨실러 해줄 겁니다. 그리고 루나 컨실팟 사용해줄게요. 브러쉬로 다크 같은 부분도 가려주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팔자주름 쪽 여기가 홍조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여기도 살짝만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건조해준 다음에 이 브러쉬 갖다가 이렇게 펴줄게요. 살짝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컨실러까지 해줬으니까 요걸 이제 좀 고정시켜주게 요거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요거 루나 프로 포토 피니셔. 요렇게 보시면은 뭔가 조명 때문에 조금 덜 보이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약간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진짜 딱 발랐을 때요 핑크빛이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 사실 메이크업 영상 같은 거볼때 이제 뭔가 뽀용하다 요런 말 있잖아요. 그거 들었을 때 사실 잘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요런 화장품들 보니까 아, 뽀용하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게딱 와닿더라고요. 또 은채님이 굉장히 좀 약간 애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뽀용뽀용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우더까지 해줬고 이제 블러셔를 해주겠습니다. 블러셔는 요거 뮤드 플러터 블러셔 메리 뮤즈 색깔인데요. 짜잔 요런 느낌이에요. 뭔가 굉장히 연한 느낌인데 뭐랄까 좀 약간 이렇게 발그레하게 물드는 그런 발색이더라고요. 특히 이런 거는 색깔이 굉장히 연해가지고 좀 약간 학생분들 메이크업 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너무 화장한 티안 나는 그런 느낌. 이걸로 여기 이렇게 가운데 부분 좀 동그랗게 그렇게 해줄게요. 제가 르세라핌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예전에 그 피어리스 나왔을 때는 좀 뭐랄까 은채님이 좀제 기억에 각인이 좀잘안 되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진짜 이 음색이나 이런 게 너무 특이하고 뭔가 진짜 인상에 되게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 안티프레질 처음에 노래 들었을 때이 부분 도대체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계속 기억에 남는다. 막 이런 느낌? 그러다가 점점 찾아보게 되고, 근데 또 너무 귀여워. 그렇게 빠져드는 거죠. 근데 진짜 엄청 귀염뽀짝하고, 눈이 막 생기가 막 똘망똘망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이렇게 색감을 살짝 넣어줬고, 여기 눈 두덩이에도 같이 색을 좀 맞춰줄게요.
색감이 막 엄청 진하지 않고 핑크빛만 딱 얹어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용하기 진짜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랫부분도 색감 살짝 넣어주고. 이게 그렇다고 색감이 완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일단 1차로 블러셔를 좀 해줬어요. 자, 이제 여기에 핑크빛 조금 더 올려줄 건데요. 요거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체크 생기빔 요거 발라줄게요. 요걸로 조금 더 가운데 부분 좀 더 동그란 느낌 나게. 그 다음에 조그만 브러쉬 눈 앞머리 있죠? 거기 살짝 핑크빛 입혀줄게요. 이렇게 눈 앞머리 부분만 이렇게 핑크기를 좀 얹어줬습니다. 자, 이제 눈썹 간단하게 그려주고 갈게요. 요거 눈썹은 그냥 아무거나. 이제 눈썹이 조금 짙으신 편인 것 같아서 그냥 살짝 약간 어두운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자주 그리는 걸로 가져왔어요. 이걸로 약간 이렇게 동그란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제 은채님의 좀 동글동글한 그런 귀염상인 얼굴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쉐딩은 요거 마몽드 진저 색깔입니다. 너무 많이 써서. 꼭 요 제품이 필요 없고요. 약간 좀 쿨톤 느낌이 나는 살짝 어두운 쉐딩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넓은 붓으로. 일단 턱끝 조금 보시면 이렇게 턱이 약간 짧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귀염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살짝만 어둡게 해줄게요. 이렇게 큐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입술도 도톰하신 편이니까 지금 아래 입술 음영도 좀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써줄 겁니다. 가운데 부분 색감으로 여기 콧대 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살짝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코끝 코도 살짝 동글동글한 느낌 나게 이렇게 쉐딩을 해줬습니다. 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애교살이 엄청 통통하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뭔가 귀엽고 되게 러블리한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애교살을 좀 크고 도톰하게. 자, 이렇게 쉐딩까지 해줬습니다. 자, 이제 아이섀도우도 조금만 더 잡아줄 건데요. 이거 데이지크 섀도우 바이올린 니트 요번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니트 무늬가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이 색깔로 쓰기 너무 아까워요. 진짜 모양이 너무 예뻐서. 여기 쌍꺼풀 라인 이렇게 핑크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하고 여기 눈 앞머리 라인도 살짝 좋아. 자, 이제 여기서 요 색깔 가지고 얇은 붓에 묻혀서 약간 애교살을 살짝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요 색깔, 요게 진짜 이쁜데 지금 좀 지워져가지고 잘 안 보이죠? 펄을 눈두덩이 살짝만 올려줄게요. 사실 요건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이렇게 은은한 요 빛이 진짜 너무 예뻐요. 실물로 봤을 때가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 색깔 그리고 여기 눈 뒷부분 아주 살짝만 해서 이렇게 살짝 트이는 느낌만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섀도우도 어느 정도 맞춰봤어요.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아이라인보다는 속눈썹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이라인은 요거 애쉬 색깔 요거 애쉬 블랙 사용해줄 건데요. 그냥 약간 연한 느낌으로 해줄게요. 약간 이렇게 강아지상 느낌으로 이렇게 딱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가 조금 더 세로로 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라인을 조금 두껍게 그려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라인도 그려줬고 뷰러를 해줄게요.
속눈썹 올려주고 오늘은 아웃! 왜 이렇게 안 열려? 요 속눈썹 이렇게 약간 삼지창처럼 생긴 요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속눈썹을 다 붙여주고 왔습니다. 저 속눈썹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다섯 가닥 붙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약간 인형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마스카라는 요거 발라주겠습니다. 요렇게 되게 반달 형태로 얄쌍하게 되어 있어요. 요걸로 그냥 한 번만 싹싹싹 쓸어준다는 느낌? 그리고 여기 아래 속눈썹도 여기 반달 형태라서 훨씬 더 아래 부분은 진짜 잘 되는 느낌이에요. 요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으로 이렇게 쫑쫑쫑 해주면 진짜 수월하게 돼요. 짜잔! 요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요 미간 사이에 빛 살짝만 넣어주고 갈게요. 요 하이라이터 롬앤 거예요. 총알 브러쉬 갖다가 아이고 부시한데 그리고 요 색깔 펜슬 가지고 빨간색이거든요. 요 갖다가 눈 앞머리 여기 부분만 살짝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입술만 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입술을 봤을 때 은채님이 윗입술은 조금 얇은 편이고 아랫입술이 되게 오동통한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 윗입술을 조금만 살짝 없애주도록 할게요. 요 아까 썼던 컨실러 이렇게 하고 요 동그란 브러쉬로 살짝 풀어줄게요. 이렇게 윗입술을 좀 죽여줬고 그 다음에 요 하트 퍼센트 립 펜슬 요거 핑크색입니다. 요거 가지고 아랫입술 살짝만 이렇게 약간 네모난? 네모났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가로로 긴 느낌 가로로 오동통한 느낌 그래 그거다. 이런 느낌 이렇게 라인을 잡아줬으면 짠 요거 피 썬데이 피크닉 보면 굉장히 매트하고 좀 코랄 느낌 나는 립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색깔 너무 예뻐. 립 브러쉬로 모양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봤을 때 좀 오렌지 빛깔이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약간 쿨톤 핑크 느낌을 살짝만 넣어주고 싶거든요. 자, 요거 베네피트 체리였나? 그랬어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얘보다 살짝 쿨기가 도는 느낌. 자, 입술까지 이렇게 해줬고요. 지금 여기 볼터치 부분에 또 약간 요 쿨톤 느낌 살짝만 넣어주고 싶어서 요거 이니스프리 거거든요. 요거로 포인트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채님 보면 좀 약간 볼터치가 엄청 눈에 잘 들어오는 가루 느낌으로 샥샥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맞춰봤고 저는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약간 반 묶음 하시고 이렇게 다운 머리를 하셨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 머리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뭐 붙인 것처럼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헤어스타일도 해봤고 옷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 제가 예전에 알리에서 샀던 옷이거든요. 근데 이거 은채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우연찮게 이렇게 비슷한 옷을 입고 계세요. 이게 하얀색이긴 한데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입고서 이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좀 항상 만족도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늘 만족스럽긴 했는데 오늘도 생각보다 닮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실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이거 이제 메이크업 하면서 그 은채님의 매력을 점점 알게 됐는데 제일 큰 매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눈에서 그 생기가 가득하고 뭔가 그 건강한 이미지 있죠. 그게 진짜 큰 매력이지 않을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미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짠!
또 제가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커버 메이크업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